자세히 보아야 이쁜 것들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요? 네. 뭐요? 너요, 너. 너요? 너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좋은 것들이 있죠. 네. 그 뭐랄까 너무 단박에 한 방에 이렇게 너무 이쁜 것들에 대한 그건 쉽게 질릴 수가 있죠. 특히 차 같은 경우에 왜 보라색이라던가 뭐 이렇게 되게 독특한 색깔 뭐 주황색이라던가 처음에 차를 딱 보면 되게 이쁘죠. 오하죠. 하지만 나중에는 안 팔리죠. 그거 질리기 쉽고. 근데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약간 더 이뻐 보이고 좀 계속 즐겨 찾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래 보아야 오래 봤을 때 좋은 것이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감가상각을 줄이기 위해 무난한 선택을 하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중고가가 떨어지지 않는 건 결국 흰 차와 검은 차뿐이다. 오래 보아야 이뻐야 손해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그런 게 그 오래 보면 볼수록 좋은 것들이 있는데 넌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병호 쌤이 할 때는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까져. 아니 근데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병호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수습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항상 명호 씨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다 이제 그냥 양념 하나 이렇게 쳐드리면 좋아요. 네. 수박에 소금 치듯이 그럼 더 달아지거든. 맞아요. 네, 오래 보아야 예쁩니다. 네,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에 나갈 차량들을 생각하셔서 처음에 색상 선택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보아야 이쁜 차량 구입하십시오. 네, 오늘도 역시나 아름다운 명언으로 헥스 시리즈 시작해봤습니다. 네. 네, 오래 보아야 이쁜 기타가 될 것인가? 네, 그렇죠. 아, 이게 사실 그냥 기대가 봤을 때 사실 헥스라는 거 자체가 딱 왔을 때 이뻤잖아요. 그렇죠. 네, 모양도 이뻤고 그래서 이게 오래 봤을 때도 이쁜 기타인가? 네, 네,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거기에 대한 바람으로 해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헥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아 지금 이 초심자 시장 10만원대 중후반에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기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면 콜트의 어떤 독주체제를 그렇죠. 전제하고 소비자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헥스가 초반에 공격적으로 여기 이제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가격 설정을 한 것이라면 이건 좀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한 전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가 때 이상의 라인들을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콜트가 무서운 브랜드인 이유는 10만 원대의 그 최저가 시장을 먹고 있다라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위로 뭐 30만원대, 40만원대 중저가, 50만원대 중가, 그 이후로 7, 80만원대의 콜트에서는 나름 고가의 라인들까지 그렇죠. 어느 라인 하나 빈틈이 없이 정말 촘촘하게 빼곡한 가성비로 차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콜트 기타를 선택을 했을 때 가성비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그렇죠. 확신. 후회는 안 한다. 네. 뭐 헥스의 오늘 이제 리뷰를 해볼 기어들이 43만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43만원, 53만원, 그 다음에 이제 74만원, 86만원. 예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거의 86만원이라면은 그 이전에 헥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입문자 시장을 겨냥했다라는 그렇죠. 이미지의 브랜드로서는 거의 뭐 커스텀샵급의 그 정도의 그 입문자용 커스텀샵. 네. 86만 원이라면 이 브랜드의 이미지로 86만 원이면은 콜트가 만드는 86만 원짜리 기타보다 더 좋아야 그렇죠. 먹힌다라는 얘기죠.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라인들을 살펴보면은 오래 보아야 이쁜 기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헥스의 조금 비싼 기타들 네. 이 브랜드의 또 진 면목을 알아볼 시간이 왔네요. 첫 시간은 D400CE 모델입니다. 네. 43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3cm 그리고 드레드넛 컷어웨이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컷어웨이가 밑으로 아주
날카롭게 툭 떨어지는 네, 네. 완전 뚝 떨어지는 네, 베네치안 컷어웨이에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의 컷어웨이를 보고 계십니다. 셀렉티드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타볼라가 있고요. 레이어드 아프리칸 샤펠레 그리고 솔리드 아프리칸 샤펠레. 그러니까 저기 이제 탑백 솔이 되는 거죠. 탑백 솔. 네. 그리고 냉목재가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C쉐입 넥입니다. 이게 여기 아주 뭐 결이 플레임으로 이쁘게져 네. 있는 그런 마호가니를 네, 선택을 해주셨네요. 뭐 업자의 말로는 되게 네. 단단하고 네. 좋은 목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그러니까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잘 뒤틀림이 없고 그렇죠. 애가 아주 단단하게 자란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곱게 자라지 않아서 더 이상 멘탈에 상처를 받을 일이 없는 상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잡초 같은 네 잡초 같은 네, 그런 뒤틀린 넥. 네, 너트 너비 43mm 그리고 너트가 지금 이게 이제 PPS 네, PPS 재질에서 5일분으로 곧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판곡률은 320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좀 빤빤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 648mm의 일반적인 스케일 픽업 구성이 PC맨 소니톤으로 되어 있네요. 아주 가성비 적당한 무난한 보통 적당하게. 픽업 네, 정말 보통 픽업 크게 뭐 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죠. 뭐 그냥 픽업이 달렸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PC맨의 소니톤 픽업 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스펙으로 봤을 때는 일단 탑백 소리다. 탑백 소리고 목재의 그런 무늬라든가 상태를 봤을 때 꽤나 양질의 목재를 사용했다라는 괜찮게 느낌을 만들었다.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드레드넛인데 103cm면 약간 짧은 거거든요. 네. 보통 104가 나오거든요, 드레드넛이. 그리고 이게 지금 120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항상 재보면은 여기 실측이랑 여기 써져 있는 거랑 차이가 나요. 맞아요. 이게 120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바디 두께를 재보면요 118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제일 두꺼운 대로 가야 이제 120이 나옵니다. 여기 120 그리고 이쪽이 제일 얇은 대로 가면 110. 110. 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머리로 재야 110에서 120 레인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재일 때 요 한 중간쯤 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117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재는 부분이 이 밑에 제일 두꺼운 부분에서 약간 얇아지는 부분 요쯤을 네, 재서 부분이죠. 말씀드리는 거라 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이 저희 실측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네, 말씀드립니다. 평균치보다 조금 더 두껍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그 브랜드 제공 수치와 저희 제공 수치의 그 기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네, 쿠플레 뒤뚫려 볼게요. 여기입니까? 밑에요. 여기요? 네. 네, 잠깐만요. 잠깐만. 네, 다 뒤뚫려 주세요. 이제 똑바로 들어왔나? 됐어. 두껍네요. 이거 되게 내기 두꺼워요. 70 손이 진짜 이쁘네요. 8. 순간 두근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네, 78이요. 저번에도 제가 졌단 말이죠. 네. 그것도 퍼펙으로 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 오늘까지 지금 4연승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비되셨어요? 네. 네 몇 대 몇? 81 888 조금 무겁게 잡으셨구나. 제가 지금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좀 가볍게 느껴지네요. 야 미쳤다. 2kg가 넘어. 이게? 이 오늘 2.06 오늘 0점 망했네. 2kg구나. 나도 지금 봄이 돼서 그런가? 우리가 약간 업된 것 같아. 약간 무거운 옷을 버려서. 무거운 옷을 버려서. 아 이제 봄용 0점을 새로 잡아야 되는구나. 잠깐만 나 한 번만 더요. 네. 0점 좀 잡을게요. 이게 2.06. 야. 야. 이거 체중계 뒤에 발가락 올리는 거죠? 야. 이게 2.06 알겠어요. 네, 2kg. 와, 상당한 무게네요. 네, 오늘 되게 자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침울해졌습니다. 일단 제가 이겼습니다. 예. 1승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역전패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드라마는 없다고. 해보세요. 한번 네. 플레이 해볼까요? 네, 사운드 모니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적당한 기타 소리? 적당한 소리. 네. 저는 듣기 괜찮은데. 네. 네, 듣기 적당히 괜찮. 딱히 뭔가 막 깔 거 없고. 네. 어. 그렇다고 뭐 43만 원이거든 가격대가. 가격대에 비해서 감탄을 자아낼 만한 소리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요. 네,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아르페지오. 확실히 해상도가 전체적으로 쫙 올라간 느낌이 드네요. 저가형들의 모델에 비해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게 훨씬 저기 핑거톤에서 더 네, 약간의 힘을 바르는. 네. 자, 그러면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딱 어. 어, 괜찮네요. 톤 좀 잡아볼까요? 뭐 미들만 살짝 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어때요? 핑거가 잘 나오네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사운드 밑단이 단단하고요. 네. 그래서 소리가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탄탄한 소리. 네. 탄탄한 그 느낌의 네.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픽업은 정말 가격만큼 딱 빼주는 아주 무난하고 뭐 정말 욕할 것 없는 그런 소리. 네. 아, 보통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이제 40만 원이다 뭐 요 가격대다 그러면 픽업이 적당히 달아놨는데 상성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맞아요. 뭐 사운드가 막 미친 듯이 젖어 있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먹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딱 적당히 무난하게 네. 그렇죠. 아주 그냥 거슬림 없는 사운드로 네. 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연주곡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몸바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몸바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몸바사 듣고 왔습니다. 몸바사. 네. 아프리칸. 네, 아주 무난한 사운드. 무난한.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3만 원대에 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콜트뿐만 아니고 뭐 저기 춘추 전국 시대죠. 네, 뭐 야마하, 그 시대. 네. 야마하도 그렇고 최근에 네. 뭐 오렌지 우드 쪽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죠. 그래서 네. 이 가격대를 가져가시려면은 조금 더 특징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가격대에 진입해서 같이 싸울 만한 그런 여력은 충분히 되는 기타고요. 그렇죠. 네. 뒤처지지는 않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앞으로 툭 튀어나가기도 힘든 여러 문파 중에 하나. 네, 그냥 그런 느낌. 네. 춘추전국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할 만한 정도. 그렇죠. 네. 그게 뭐 이제 진처럼 툭 튀어나와서 이제 저기 통일 통일을 이룬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직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릴게요. 357화 오렌지우드의 BG190입니다. 네, 폴길버터님, 오렌지우드도 슬슬 강력한 한방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요새 다 이 가격대 기타들이 필요한 게 맞아요. 강력한 한방이죠. 강력한 한방이 필요할 것 같네요. 모든 모델들이 다 그냥저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네요. 한줄평 이름 들어야 기억나는 친구. 네, 아. 이런 느낌이죠. 누구더라? 누구더라? 걔! 막 이렇게 그치. 되는 거죠. 그 정도 걔. 느낌의 임팩트. 근데 요새 그 가격대 기타들이 대부분 그렇고, 네. 근데 그게 사실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기타 브랜드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떤 걸 고르더라도 그게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취향별로 고를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경쟁에 의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고르더라도 그렇죠. 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 기타가 정말 가격 대비 성능비가 완전 너무 안 좋고 돈값 전혀 못하는 기타는 거의 지금 다 시장에서 퇴출된 지 거의, 오래입니다. 네, 맞아요. 뭘 잡아들어도 최소한 2, 3년 안에 거의 그냥 사라졌죠. 네, 정말 그렇죠? 와르르 사라지고 사라졌어요. 확 올라갔어요. 퀄리티들이. 그런 퀄리티 부분에 자체가 있어서는 올라갔어요. 초심자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맡겨도 되는 그런 가격대로 올라가지 시장이, 않았나. 예,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이게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의 측면이지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다들 잘하고 계시고 너무 저희는 좋은 기타들 좋은 가격대 잘 만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우드나 뭐 여타 뭐 헥스라든가 콜트라든가 다른 브랜드들 지금처럼 힘 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강력한 필살기들을 장착할 수 있기를 또 바래 봅니다. 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더 드릴게요. 무림의 추사표를 던진 새로운 문파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포지션이 겹쳐 이렇게. 아하. 네. 뭐 비싼 돈 주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 같은 포지션에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누구를 써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 얼굴만 다른. 네, 여기서는 이제는 뭐랄까 조심해야 될 거는 누가 더 연말래갖고 팍 치고 올라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부상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그렇죠. 네, 잘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네, 찬찬히 기회를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7.5, 네.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주 무난한 보통의 길을 걷고 있어요. 보통. 네, 과연 헥스 오늘 이 중고가 라인에서 보통을 넘어서서 꽃길에 진입하는 기타가 있을지 네, 다음 시간이 계속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가격대가 올라가요 오히려. 네, 올라갑니다. 꽃길 진입이 더욱 힘들어진 53만 9천 원 퀄리티가 쫙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D450C1호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